22분의 11, 22분의 1하고 130분의 2에다가 각각 A를 곱하면 두 분수 모두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문제 쓰면서 보는 거예요. 22분의 1 정도는 어떻게 쉽게 손해수분이 되죠? 얼마입니까? 네. 2 곱하기 11분의 1 이렇게 돼. 여기다 얼마를 곱해? A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된대? 유한소수가 될 수 있고요. 요 130분의 2니까 130은 어떻게 돼? 손해수분이 아니야. 얘25 곱하기 3이 아니라 5 곱하기 13 이렇게 되겠네. 맞냐? 13 곱하기 2고 아니고 아이씨 승질이 급해가지고 곱하기 A 이게 유한 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얘들도 연습장에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그 U자에다가 이렇게 똥올맹이만 쳐놓고 응? 다 쓰지 말고 선생님처럼 130이라는 건 뒤에 공 자리가 하나 있지. 얘는 뭘까? 손해수분 하면 2 곱하기 5는 하나 있다는 얘기지. 네. 공 두 개가 있으면 100이 있다는 얘기지. 그럼 2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하나 있다는 얘기지. 네. 그럼 1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죠. 네. 이런 생각 좀 해보면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이거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약분돼서 5 곱하기 13 이렇게 되겠대. 그치? 네. 5 곱하기 13 곱하기 분의 1이 되겠죠. 이것도 뭐가 된다? 유한 소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때 A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!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구야? 11이지. 그럼 여기서 A는 적어도 뭐는 갖고 있어야 돼? 11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. 맞지? 여기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방해하고 있는 게 뭐야? 13이지. 그럼 여기서도 13은 어떻게 적어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퉁쳐갖고 요거 아 A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는 갖고 있어야 된다? A는 그렇지. 11 곱하기 13은 적어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다?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조건이 지금 뭐야?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생각할 거 없이 네모에다 5 넣으면 돼. 1 넣으면 되는 거지. 그러면 11 곱하기 13이니까 그럼 143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. Understand인가? 네. 됐어요?